초록이 물든 웅장한 산세가 한여름의 싱그러움을 자랑합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한 줄기 그늘을 선사하는 깊지만 아늑한 산중. 과연 이곳에선 어떤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야, 이게 여름은 여름이구나. 매미 소리도 나고. 풀벌레 소리를 벗삼아 한 얼마쯤 걸었을까요? 노랫소리 저기서 나는 것 같은데? 오! 저기 계시네. 야, 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서 여유를 만끽하고 계시네요. 야, 근데 날이 이렇게 더운데 그늘에서 정말 시원해 보인다. 네, 그 정체가 궁금할 땐 일단 가까이 가봐야죠. 안녕하세요. 저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저 이승윤이라고 하는데요. 노래에 심취하셔서 승윤 씨를 이제야 보셨나 봐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자, 일단 악수부터 나누고요. 어디서? 예, 아유, 엄청 덥네요 오늘. 어디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아이. 형님 같으신데. 예? 실례지만 그럼 연세가? 원래 60세입니다. 에? 그래, 안 보여요? 오, 정말요? 정말이지. 오, 저는 그냥 형님 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원래 어른은 연세가 얼마입니까? 71살이십니다. 71살. 그럼 뭐 형님 계획도 있다. 형님 합시다. 아, 예, 형님. 먼기 도느라 욕받는데. 네. 물이나 한잔 합시다. 아, 호탕하시네요. 어우, 지금 딱 승희 씨한테 필요한 걸 주시네요. 무슨 물인가요, 이게? 이거 5년간 내가 먹었는데 9가지 약재가 들어간 보약물. 뭐 저 상황버섯도 들어가고. 오... 복령 껍질도 들어가고. 아, 또 몸이 좋다니까 바로 들이키십니다. 배춘합니다, 배춘. 아, 이게 그 젊음의 비결인가 봐요. 아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자연인 60대가 아니라 40대 후반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야, 그러고 보니까 옷도 오늘 비슷한 색깔이고 파란색이고 왠지 뭔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느낌 아주 좋습니다. 근데 뭐 작업하셨나 봐요. 아, 이거 들고 올라온다고 하도 뛰어서 지금 쉬고 있는데. 벌통 놓으실 건가 본데요? 전 이만 하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만나자마자 작별할 수 있나요? 아이, 뭐 자연인 국민 일꾼 승윤 씨만 믿으십시오. 그 테이프요, 가보. 네, 테이프 보이죠. 그것만 가져가면 돼요? 일단 일로 이 만들어가지고. 아. 지인에게 얻어온 벌통으로 토종벌을 칠 생각인데요. 올해 첫 시도라 욕심을 비우고 일단 해보시는 거라고 합니다. 옛날 벌 묻은. 아. 요 벌통에 묻은 꿀이 토종벌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대요. 아,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가 봐요. 일단 돌이 평평한 돌이 있고. 응. 햇빛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여름엔 이렇게 해가 들면서도 또 적당히 그늘이 있는 곳이 좋은데요. 그래야 벌도 더위에 지치지 않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토종벌을 하시게 됐어요? 백합나무라는 나무를. 응. 내가 산에 들어오기 한 2, 3년 전에 조림을 했어요. 심었는데 그 백합나무에 피는 꽃이 그 꿀이 그래 좋답니다. 백합꿀이. 실제로 백합나무 꿀은 체내 독소를 배출해주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맛과 향이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꽃이 피면은 벌들이 날라오니까 아마 벌이 꿀이 꽉 찰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안 차도 할 수 없고. 참은 좋은 거고. 참은 좋은 거고. 첫 토종벌 농사가 풍작이 되길 기원하는 두 남자가 함께 자연인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해발 800m 산 중턱에 위치한 이곳이 자연인의 보금자리입니다. 5년 전 샌드위치 패널로 집을 짓고 특별 공간까지 마련해 주셨다는데요. 이 원두막도 지어놓으셨네요. 참 시원해. 산에 둔 이듬해 자연을 매순간 눈에 담고자 지은 건데요. 두 달 꼬박 끼니까지 걸러가며 완성한 아주 야심찬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 또 좋은 글귀가 있네요. 돈 욕심을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하다오. 자연이는 요즘 명상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시원한 원두막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쩍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아, 이제 아, 태극기가 있네요. 어, 그지 하나 달았지. 다른데 혼자 있으니까 식구들은 저 다른데 있고 그러다 보니 태극기가 나라 사랑 아닙니까? 네. 그 나라 사랑의 근간은 가족 사랑이에요. 그 태극기 보면 이제 네. 가족을 생각하는 거지. 혹시나 자연님이 다치거나 아프면 구급차라도 찾아올 수 있게 해두라는 아내의 말에 달아두셨다는데요. 떨어져 있어도 참 말 잘 듣는 착한 남편입니다. 지붕이 좀 올라와 있죠? 이중으로 지붕을 하신 거예요? 이중으로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더워 보여도 네. 들어가면 시원하고 지낼만 해요. 아 근데 좀 안이 궁금해지는데요? 갑시다 그럼. 네. 이중 지붕으로 실내 온도를 약 5도나 낮춘 반전 매력의 집입니다. 절반은 창고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내가 기여하도록 방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자개장 오랜만에 보네요. 아 옛날에 굉장히 비쌌던 거 아닌가요 이거? 비쌌지. 4년 전 돌아가신 어머님의 유품이랍니다. 이런 약초 같은 거 서랍에 보관한다고 여 이렇게 지금 보관하고 있다. 자연이는 한의사 할아버지, 약사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 약장을 익숙하게 봐왔다는데요. 어머니 자개장이 산중에선 자연인의 건강을 지키는 약초장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아, 이쪽에는 술! 아, 내가 술을 좋아하거든. 산에 들며 5년을 하루같이 부지런히 산에 오른 결실들인데요. 노화 방지에 좋다는 노루궁뎅이 버섯주에 탈모를 예방한다는 하수오주, 또 항암에 좋은 복룡주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걸 다 드세요, 혼자? 아, no. 이제 뭐 오래 보관하려면. 아, 술로 담아놔서 술로. 보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어, 근데 이게 많이 비었네요. 딴 건 뭐 술은 안 비었는데 이게 많이 비었네. 그건 이제 내 뿔 뜨고 좀 남은 건데 이게 그래도 여기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아, 직접 뜬 꿀이에요? 자, 마당 보세요. 어이구. 토종 꿀이야 이제 첫 발을 뗐지만 양봉은 2년 전에 시작해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채취해 드신다고 합니다. 아, 정말 맛있네요. 아,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아유, 괜찮습니다. 아, 이제, 아, 얼마 안 남아가지고. 다 먹어도 되는데, 꿀 끊으면 되는데. 자, 인심 한번 넉넉한 자연인의 방은 어떨지 구경 한번 해볼까요? 오! 이건 웬 멋진 그림이에요? 오! 무슨 그림 같아요? 글쎄요, 그 작품 세계가 굉장히 이렇게 심오한데, 예. 뭔가 굉장히 예술적이긴 한데 제가 이걸 이해하기에는... 이거 우리 집사람 그림인데. 어, 진짜요? 예. 내가 봐도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뭔 그림인지. 아, 형님도 모르세요? 모르겠어요. 미술을 전공한 아내가 결혼하며 가져온 그림인데요. 집 현관에 걸려있던 걸 적적함이나 달랠 요량으로 가져오셨다고 해요. 아, 이게 추억의 만화, 이 희광 통키. 통키, 불꽃슛. 아침 해가 빛나네 끝이 없는 바닷가에. 아, 불꽃슛. 슛. 아,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 그렇습니까. 야, 그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걸 안 버리고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예. 아이들이 재밌게 봤던 책이라 들고 왔는데 자연인도 가끔 들춰보며 행복한 시절을 추억하신다네요. 배도 고플 텐데 네. 밥에는 먹으러 갑시다. 아, 네. 갑시다. 알겠습니다. 아, 저 배고픈 거 또 어떻게 하시고. 아니, 멀리 왔으니까 배고프지. 이제 승윤 씨 마음까지 헤아리는 자연인인데요. 자, 과연 점심 메뉴까지 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 여기 뭐 장당 가놓으셨나 봐요? 감식초. 감식초? 아, 엄청 많이 담아놓으셨네. 한번 뜨봅시다. 네네네. 야, 제대로 숙성된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다 잡아보겠습니다. 자연인은 주변에 감나무가 많아서 매년 가을이면 감식초를 담는데요. 요리할 때도 넣고 수시로 물 대용으로도 마신다고 합니다. 이게 식초예요.
맛 한번 보세요. 한번. 안승 씨, 그 그냥 먹는 거예요? 물 안 타고? 한번 봅시다. 아, 자연인까지. 맛있어. 아, 아. 식초 맛 나죠? 에. 네. 어, 제대로네. 이 산에 사는 사람들 이런 게 다 1년 먹고 사는 재료라. 아, 근데 요, 이걸 넣어서 먹으면은 그냥 입맛을 돋울 것 같아요. 모든 음식에. 입맛 돋우는 감식초를 필요한 만큼 뜨고 이번엔 또 다른 재료를 가지러 가는데요.